할렐루야. 이렇게 지능력 기도원에 오늘 화학금 집회에 올라오시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진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능력 기도원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비차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부르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게 쓴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 찬송함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약한 자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원 동산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 28, 29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울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확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네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과 그 섭리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가 내 일 좀 할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 가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지요. 또 밭을 샀으니 밭 갈아야 한다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지요. 또 볼 일이 있고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바로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오늘 또 보니까 인쳐주신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엉뚱한 일,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쫙 보시면은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 빈들의 그 6장 1절을 보니까 베다니라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천명씩 따라왔대요. 5천명.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 준비였다. 할렐루야. 그 5천명쯤 되는 그 잔디에 앉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리에 앉혀하시고 이곳에 한나절 정도 말씀의 생명의 떡을 전했어요. 영혼의 생명의 떡,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전하시고, 내가 저들이 배고파 굶주리 않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누가 이곳에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좀 너희들이 이 4천명 5천명 모였는데 이 양식을 저들이 배고파서 허기가 되어 있는데 좀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아.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응?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6장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달러는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했다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4천명 5천명 있는 곳에 지금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진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 빌립 집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장에 6장 11장에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인 걸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그 표정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표정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빌립아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갖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4천명 5천명씩 믿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한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지를 했네요. 배고픈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양식을 먹이 병든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소망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 기도만 오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꿈이 생기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런 꿈이 비전이 여러분들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로마 대제사장들 로마인들 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붙잡혀서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누가 주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해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인데
어떤 그 바리새인과 스리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할 때 네가 혈과 육으로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의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막지 말라. 그리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묵묵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인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그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 일을 할 때에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500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버릇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지치고 힘들면 전부 주님을 포기하는 거야. 믿음 생활 포기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는 반드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떠나서 이제 다 내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다 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의 시간이 오고 시련의 시대가 와도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경에서 이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어떤 말씀이요? 그냥 믿어지는 말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내가 새벽 제단 쌓고 또한 예배 제단 쌓고 하나님 기쁜 일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놀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오병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입을 벌리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 뭐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르니까 막 방황하죠.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생의 떡에 물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셔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그 나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이란 그 독생자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진리 되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늘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충성하고 또한 온유하고 절제하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최종적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전능력 교회와 전능력 기도원에 특별히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의 물을 먹고 특별히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